이번 시간에는 8비트 브러싱 연습곡 돌이키지 마를 강의하겠습니다. 순서를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72마디까지 연주한 다음에 달세뇨 알코다가 나오니까 세뇨가 있는 28마디로 돌아갑니다. 또 계속 쭉 연주를 하다가 56마디까지 연주한 다음 투 코다가 나오니까 코다가 있는 73마디로 건너뛰고 끝까지 연주하면 되겠습니다. 이 곡에 나오는 주법을 보겠습니다. 붙임줄이 들어간 8비트 브러싱 주법이죠. 다운, 다운, 업, 헛손질, 업, 다운, 업. 자, 브러싱을 넣어서 해보겠습니다. A 마이너 코드를 누르고 다운, 브러싱, 업, 헛손질, 업, 브러싱, 업. 자, 브러싱을 할때 왼손도 힘을 살짝 빼주면 조금 더 깔끔한 소리가 납니다. 자, 이 곡에 나오는 코드를 보겠습니다. D 베이스 A 코드. 자, 누르는 거는 일반적인 D 코드랑 같습니다. 원래 이제 D 코드는 1번 줄부터 4번 줄까지만 연주를 해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5번 줄도 쳐도 된다고 얘기를 하죠. 자, D 베이스 A 코드 그냥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D 코드는 네 줄만 치는 건데 D 베이스 A 코드는 5번 줄까지 확실하게 소리를 내고 6번 줄은 엄지손가락으로 살짝 건드려서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A 마이너 7 베이스 G 코드입니다. 자, A 마이너 7 코드 형태에서 3번 손가락으로 6번 줄 3프렛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A 마이너 베이스 G 코드입니다. 자, A 마이너 7 베이스 G 코드와 A 마이너 베이스 G 코드는 이름은 다른데 실질적으로는 같은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코드가 다 누르는 방법이 이렇게 누르거나 아니면 A 마이너 코드를 누른 형태에서 4번 손가락으로 6번 줄 3프렛을 누르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마이너 베이스 G 형태로 된게 조금 더 누르기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은 두 가지 다 하시고요. 일단은 쉬운 방법으로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곡에서 주의해서 연주해야 될 부분을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마디입니다. 첫 번째 박과 세 번째 박은 4분음표 스타카토죠. 그러니까 뒷박자의 음을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 엔할때 음을 끊어주는 거죠. 우리말로 하면 하나 할 때죠. 하나, 둘, 그다음에 E7도 셋, 넷. 하나, 둘, 셋, 넷. 영어로 하면 원, 엔, 투, 엔, 쓰리, 엔, 포, 엔. 자, 그 뒤가 조금 어렵습니다. 여덟 번째 마디, 첫 번째 박자는 원, 엔할때 음을 끊어주면 되겠습니다. 원, 엔, 그 다음에 투, 엔에서 G 코드를 칩니다. 엔, 그 다음에 쓰리 할때 멈췄다가 엔할때 다시 업, 그 다음에 포, 엔은 다시 쉬어주고 원, 엔, 투, 엔, 쓰리, 엔, 포, 엔. 자, 이렇게 천천히 하면 쉬운데 갑자기 빠르게 연습하시면 잘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특히 여덟 번째 마디는 천천히 박자를 세면서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1 and 2 and 3 and 4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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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번째 마디입니다. F 코드로 4분음표 스타카토 두 번. 그러니까 여기도 1 and 할때 쉬고 2 and 할때 쉬면 되겠죠. 1 and 2 and 40번째 마디입니다. 리듬 형태는 8번째 마디랑 같습니다. E7th 코드로 1 and 2 and 3 and 4 and 1 and 2 and 3 and 4 and 1 and 2 and 3 and 4 and 마지막 76마디입니다.
N에 G 코드를 치죠. 그 다음에 2N에 A 마이너 코드를 치고, 3는 음이 길어지고, 4에서 음이 멈춰집니다. 1N, 2N, 3N, 4N. 1N, 2N, 3N, 4N. 1N, 2N, 3N, 4N.